최근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 2,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그런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게 수저계급론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수저계급론은 부모의 그 소유, 재산의 정도나 신분이 잔녀들에게까지 대물림이 되어서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일생이 좌우된다고 하는 우리 시대에 이런 어떤 우리들의 자화상을 반영한 시대적 운명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유하고 권세 있는 집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금수저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중산층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은수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도 돈도 없는 그런 집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을 흙수저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대통령이나 어떤 그 특권층 또는 재벌가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태어난 이런 사람들을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상상도 못할 대단한 부와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시대는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가 YS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죠. 그때 그 아들을 뭐라고 불렀냐,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그 아들을 소통령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그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아들의 권세가 대단했던지. 또 여기가 고향인 DJ도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아들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한 자리씩 하고 대단한 그런 어떤 특권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재벌 오너의 그런 자녀들, 우리가 갑질 논란을 종종 듣습니다. 굉장한 그런 어떤 보통 사람으로서는 누릴 수 없는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과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왕정 국가 있죠. 사우디라든가 이런 모로코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이런 세계에 보면 왕정 국가들이 있는데, 이 왕정 국가의 그 자녀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또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이런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런 국가에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자녀들의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훨씬 또 뛰어넘는 엄청난 그런 어떤 특권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왕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대신 만주의 주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왕의 자녀만 되어도, 대통령의 자녀만 되어도, 재벌 오너의 자녀만 되어도 얼마나 엄청난 권세와 그리고 특권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물며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누리는 그 권세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살아계신 영원하는 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그의 미래, 그의 앞길, 그의 가정,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금과 은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눈동자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의 출입을 지키리라.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소원이 있으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가 구하면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공의의 심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정죄와 심판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상속받고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이 세상의 대통령이나 이 세상의 왕의 자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앞에 만물이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사탄과 귀신들이 그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질병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명령하면 떠나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걷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복종하고 그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자에게는 다섯 가지 놀라운 권세를 주세요. 영권, 인권, 물권, 언권, 축복권이라고 해서 영적인 놀라운 권세를 주세요. 그 다음에 물권을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이끌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권을 주시고, 말의 권세, 언권을 주시고, 그리고 축복권을 주십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성경에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35,4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담아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35,400가지의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 안에는 영적인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사업의 복, 영생의 복, 그리고 모든 복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흙수저로 태어나고 금 은수저로 태어났을지라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순간 모든 것이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 인생, 그의 운명이 바뀐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출하고 탈선하고 비참한 삶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실패했던 그 인생이 성공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고 불행했던 그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옛날에는 그 아들도 머슴이었어요. 그런데 머슴의 아들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 대학 교수가 되고 우리 농촌을 살리는 선구자가 되고, 여러분 그러한 사람으로 대학의 부총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도 불행한 인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공적인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높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긍지와 그리고 높은 자존감과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놀라운 권세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권세와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짧은 제한된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어서 지금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이름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짓고 타락해서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그리고 정말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과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의 집에 방문을 했어요. 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누구세요? 저 꿈의 교회 이호셉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저를 영접하려면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게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분을 들어오십시오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십니다. 영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놀라운
권세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랬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혈통으로 안 된다 그랬죠. 제가 목사인데 제 아들이 그냥 자기 아버지가 목사이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아무리 혈통을 물려받았어도 믿지 않으면은, 영접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육정으로 아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지. 당신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안 되고 오직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삶의 방향에서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고, 이걸 회개라고 하는데, 전환하고 나를 구원하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속에 그분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으로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세와 복을 누리려면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했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접했어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의 비유로 하는 그런 비유가 나와요. 한 아버지,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아버지가 있는데, 거기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 둘째 아들이 와서 그럽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그래서 때를 써가지고 아버지 말 안 듣고 할 수 없이,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좀 떼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가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 서랑방탕하다가 어떻게 다 있던 것을 탕진하고 그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 돼지치는 농장에 가서 거기서 이제 종노릇을 하는데 이 주인이 먹을 것을 많이 안 주니까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요.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그런 부자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 집에 있을 때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권세를 누리며 종들을 부리며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이 싫다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그런 부유한 집안에 그런 권세를 가진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종노릇하며, 그리고 그 집에는 풍족한 얼마나 많은 것이 있지만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비유인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싫다고 세상으로 가면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부유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지만은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나 먹는 그런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이 축복을 누리려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여기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이 교회가 주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주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는데, 기쁨으로 찬송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오면 여러분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에게 열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음. 눈물 골짜기, 인생의 골짜기가 기쁨의 샘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이른비가 여러분에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그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예수를 믿어도 있잖아요. 제가 보면은 이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왕자가 되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그 왕의 여러분 아들 찰스 황태자, 뭐 지금 왕정 국가도 아니지만 거기 상징적인 존재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그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특권과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삽니까?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 아멘 소리가 터져야 됩니다. 얼마나 그러잖아요. 아니, 삼성그룹의 재벌의 거기 아들로 태어나서도 대단한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 되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당신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하면 당신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세상 가가지고 참 얼마나 불쌍한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 아니, 여기에 그 여러분 성경에 나와있지. 둘째 아들이 자기 집에서 그렇게 모든 권세와 이런 걸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아버지 집 떠나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복을 누리면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데 그걸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지. 아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지 때대로 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껏 권세를 못 맡기고 복을 마음껏 못 줘요. 왜? 이거 가지고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와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순종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축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에게 주어졌던 왕의 권세와 부와 이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하나님이 거두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절 놔둬.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돼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죠. 아멘. 자, 2절부터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그리고 가정과 여러분이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두 손 들고 아멘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부터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야, 12절 다시 놔둬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보물창고를 여신대요.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너에게 필요한 때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IMF 같은 거 당하지 않고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채무 때문에 고통당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금과 은의 주인이시라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사 때를 따라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여러분의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13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니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는 머리가 되고 뭐가 되지 않아요? 머리가 좋아요? 꼬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죠. 직장생활에도 맨날 바닥에서만 발발이 기고 있으면 되겠어요? 올라가야지. 지난번에 우리 그런 말씀들 내리막 인생 오르막 인생 그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올라가야 됩니다. 오르막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니까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너는 그래서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생사하복 흥망성쇠 빈부귀천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집에 가고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권세와 부와 귀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여러분 사우디 같은 이런 엄청난 그런 이 산유국의 그런 왕자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그 축복은 이 세상의 그런 어떤 왕의 자녀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세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세와 이 복을 누리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면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합니다. 이 권능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근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고 여러분 악한 영들도 그 앞에 복종하고 명령하면 떠나갑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오늘날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400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땅이 있었어요.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 근데 그 땅으로 어떻게 인도하냐?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적과 꿀이를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복지를 기업으로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 사람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주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고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권세 있고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세와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해야 됩니다. 믿고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를 하신다고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자, 8절 또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그런 부모가 있겠느냐고. 악한 자라도 강도 이런 살인자 못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된 너희들이 구하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구하면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35,400가지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이 복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돼?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나를 위하여 약속해 주신 것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못 받아. 못 누려요, 여러분. 자,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뭐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그것을 내가 받아서 자녀로서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구해야 됩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기 보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너희에게 이런 복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도 이렇게 주겠다고 해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기를 내게 뭐 해야 된다?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사업의 복, 영생의 복, 영혼이 잘되고 범사로 강건한 복, 놀라운 그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도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믿고 구하여야 할지니라. 믿고 구하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좀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태어났어도 열심히 노력하면은 우리의 어떤 신분이 변화되고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요즘 여러분 어때요? 그러한 것이 굉장히 더 힘들어진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이 뭐예요? 수저계급론. 서울대학교 어떤 교수님이 그걸 연구를 했어요. 수저계급론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서울대 우리가 스카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부모가 재산이 많고 그 사회적 신분이 이런 다 높은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어떤 부와 이런 모든 것들이 대물림이 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수저 계급론이라는 그런 책을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게 된 거야. 여러분 어떤 부모, 재산을 얼마나 갖고 어떤 사회적인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과 일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정말 복된 삶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흙수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다이아몬드 수저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의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놀라운 권세와 복을 누리며 살려고 하면은 아버지 집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복을 누리며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